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인데요. 사도행전 1장을 열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이건 나중에 이제 말하는 건 주 70년 사건이 이렇게 예언이 됩니까라고 이제 이분들이 여쭙는 사건이에요.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차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만 잠깐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감람원에다가도 줄을 그었어요. 감람산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승천을 감람산에서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공부할 양도 만만치 않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강의 할 때가 두 주 전이니까 아마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그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도행전의 구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구조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 부분을 꼭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구조가. 첫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베드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1장 1절에서부터 12장 23절까지. 첫 12장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고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13장 1절부터 21장 16절까지 큰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그 구조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끝나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신문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당신은 왜 자꾸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다시 말하면 당신은 신성모독에 죄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21장 17절에서부터 22장 29절까지가 이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 신문을 이분들이 자기네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라라고 그랬죠. 가이사라. 우리가 인천 정도예요.
가이사라로 이송해가지고 이분을 로마의 그 정부의 총독들이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로마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바울을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받는 장면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22장 30절에서 28장 31절까지. 이렇게 사도행전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도행전에 대마가 있어요. 이 주제가 네 개가 있어요. 주제가. 첫째 주제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그 발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는 똑같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그 발전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과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비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될 텐데 이 교회 안에는 이런 두 가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이 두 교회를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네 번째는요, 베드로의 신학 노선과 바울의 신학 노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먼저 해놓고요. 아까 그 구조를 다시 돌아가 봐요.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에서 첫 번째 구조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랬죠? 누굴 중심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될 텐데, 처음에 이제 탄생 전에 이제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탄생을 준비시키는 과정.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기 전에 준비하는 두 과정이 있어요. 그 두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자, 이 두 과정이 있는데 첫째 과정이 뭐냐면요.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 40일 동안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첫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몇 명이 주님 앞에 나왔죠? 3,000명이죠? 그 3,000명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기까지의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 제가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일어나고 3,000명이 개종하는 거기까지의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두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번 오늘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은 뭘 나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40일 동안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꼼심도 있게 볼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 번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시는 장면을 성서에 보면 최소한 11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11가지 방법으로. 첫째, 순서대로예요. 첫째가 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또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그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에. 세 번째는요, 이제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신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이 다섯 번째로 이분이 또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제자들 무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미 가룟 유다는 이미 없어졌고요. 열한 제자 중에서 도마를 뺀 열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뺀 열 제자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그리고는 여섯 번째로 도마를 포함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일곱 번째로 이분이 갈릴리로 이제 가셔가지고 디베리아 바다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여덟 번째로 이분이요. 갈릴리에서요. 갈릴리에서 어떤 산에 들리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소위 지상 명령을 내리신 일이 있어요.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게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하는 거 있죠? 요 말씀을 하실 때 나타난 요 장면이 나중에 저희들이 조금 자세히 볼 거예요. 아홉 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일시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열 번째로는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 오늘 지금 요 본문의 말씀 감람산에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승천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또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이에요. 자, 이제 제목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큰 제목으로 따진다면 이 40일 동안 지상사명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지상계명과 다릅니다. 지상계명은 십계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상사명이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이 지상사명을 이 40일 동안 다섯 번을 명령하신 거예요. 다섯 번을요. 명령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한 걸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처음 두 번이에요. 처음 두 번은 예루살렘에서 하셨어요. 처음 두 번은요. 순서대로 보면 그리고는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한 번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하셨어요. 이 구조를 우선 기억하세요. 제가 반복할까요? 처음 두 번은 어디서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고 그리고는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또 하시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하셨어요. 근데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칠판에 적어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성서를 이제 여셔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열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를 포함한 열한 명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나타내셔가지고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나 또는 여인들에게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11명이 모여가지고 의심하고 있는 그 남자들 틈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고는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5절에 거기다 성경에다 이제 형광 마크를 크게 한번 해보세요. 15절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는 온 천하는 뭡니까? 예루살렘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다니면서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만민은 누굽니까? 에트 뭡니까? 에트 네예요. 예? 라오이가 아닌 거예요. 라오이. 우리 알죠? 이제 에트 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당신이 누군지도 우리 잘 모르고 3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확실치 않은데, 아, 비행기도 없죠, 차도 없죠, 뭐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저 멀리까지 나가가지고 그것도 내 민족이 아니고 타민족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 이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거기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가 전하면은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 이런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이 뱀을 집는다는 것은요, 이 사탄의 세력을 컨트롤 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뭐 독약을 뭐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이 사탄의 가르침에, 이단의 가르침에서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거기에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말씀하신 걸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서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예루살렘에서. 이게 언제 말씀이냐면요, 정확한 날짜가 언젠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40일 안에서의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유대인들이 무서워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예수님보다도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 후에요, 이 유대인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왜? 자기네들을 공격할까 봐.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때는 도마를 제외한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평강이 있어야 됩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한 거예요. 또 이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게, 우리가 3년을 그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이분은 이제는 우리를 떠나버렸고, 이분이 이 주변에서 인기도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가족들 다 던지고 이분 따라다니다 이제는 완전히 망신살에 우리가 이제 들었구나. 직장도 다 잊어버리고 가족 생각하니 돌아가기가 미안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았던 것을 보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보고 이제 얘들아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딱 하시고 이 손과 옆구리를 딱 보여주신 다음에 거의 21절에 또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약간 나은 상태예요. 첫 번째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나도 미셔너리다 너희들도 미셔너리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22절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까맣게 줄을 그어놓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순간에 뭐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 순간에 이분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야? 그러면 푸뉴마 성령님이에요. 푸뉴마 성령님이세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이 성령님은 언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을 열어보세요, 한번 빨리. 거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한 절반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럴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제 너희들에게서 이제 뱃속에 생수, 이야기 나오죠? 생수가 뱃속에서 나왔을 텐데 이것은 예수를 믿을 자들의 미래형이에요. 예? 받을 뭐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말하니라 그랬죠? 그랬죠? 지금 3년 공생의 중간 정도 돼서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너희들이 언젠가는 나를 믿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미리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성령님이에요. 자, 요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했던 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지금 이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제 나가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전도해가지고 이분들의 원죄가 해결되도록 너희들이 이제는 나가서 외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이때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8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도마까지 있는 장면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에 나타나셔서 우리 도마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야 너 이건 나 좀 봐. 내 손발을 봐라. 에? 내 옆구리 봐라. 그럼 도마가 놀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 되시는군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몇 번 내렸어요? 지금까지? 두 번 내리신 거예요. 그렇죠? 두 번 내리시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올라간다고 말하진 않죠. 지형적으로는 올라가게 돼 북쪽이니까요. 그렇지만 성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갈릴리로 내려간다 그러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경한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평양 사람들이 서울에 올 때도 상경한다 그러죠. 하경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럼 우리가 갈릴리로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까요? 갈릴리로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먼저 올라가세요. 그런데 실은 이분들이 그 말씀에 의거해서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분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요. 네? 이렇게 지상명령을 두 번씩이나 받았지만요. 당신은 말하시오.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고기잡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고기잡이하러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을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요, 뭘 먼저 하신지 아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제가 강의를 할 때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예요. 갈릴리에 올라가셔가지고 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구기자비하는 몇 명이에요? 일곱 명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쭉 이제 14절까지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다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고기를 베드로를 위해서 잡게 하시곤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그 153마리는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유일신이다 하나. 다섯은 뭡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야기들은 내용들은 다 예수님이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삼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세 번 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거기 이제 같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제 15절부터 쭉 해서 23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질문,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여쭐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이분이 노노노 하다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약속하시는 말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선교 목회 사명이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처음엔요.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자세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했어요. 이분이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분에게 이런 걸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는 이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똑같은 거기에서 너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부를 때 마가복음 1장 17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넌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나시죠? 갈릴리에서 처음 올라가셔가지고 이분이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말이야 이제 내가 명하는 어느 산으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요. 그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산에서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산에서 유명한 말씀 하시는 게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지금 열어보세요. 16절부터 보시면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도마를 포함한 열한 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들이니까요. 다 고향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네, 이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한 산인가? 예수님이 어느 산으로 모이게 하셨냐?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던 산이 있었어요. 자, 이 산이었던가? 안 그러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었던 언덕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었던가? 제 생각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산 같아요. 그쪽으로 다시 모이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는 알죠? 다섯 병은 뭡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언어는 뭡니까? 구약과 신약 말씀, 예수님이. 그런데 다 먹이고는 유대인이 먹었죠? 빵을요? 그런데 떡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고기도 그렇고요. 고기는 뭡니까? 엑투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먹고는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 열두 광주리. 그 부스러기가 뭡니까? 이방인의 에스네라고 그랬죠. 예? 에스네. 이 부스러기를 누구한테 줬어요? 열두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열두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이 부스러기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는 누구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통빵 주는 게 아니고 부스러기 빵을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 에스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유대인 복음화가 아니고 누구의 복음화예요? 이방인 복음화가 이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산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7절에 보면요, 예수를 뵀는데, 자기네가 모여서 딱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경배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직전에 몇 명이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153마리 이 사건을 경험했어요? 일곱 명이. 그렇죠? 그 일곱 명인데 몇 명이 빠졌어요? 네 명이 빠진 거예요. 그 네 명이 누군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일곱 명의 명단 중에서 다섯 명의 명단은 성서에 나와요. 그런데 그 나머지 네 명 빠진 사람들이 의심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다섯 명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요한, 야고보예요. 이렇게 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똑똑해서 그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사명을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지금 뭐 은혜 아니면은 이 이방 사역을 못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아주 엄청난 메시지를 그분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게 뭔지 아느냐? 하늘과, 그러니까 1층천, 2층천, 3층천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 땅이라는 건 지금 이 땅은 지금 1층천이에요. 땅은 뭡니까? 무적행이에요. 이 무적행까지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다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뭐 개미까지, 무적행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피조물의 권세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권세자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올라가지고 갈릴리에서 주신 교훈을 잠깐 한번 봅시다. 갈릴리에서 주신 교훈이 한번 적어보세요. 갈릴리에 올라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생선 153마리 사건 하셨고요. 베드로에게 목회 사명을 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걸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어요. 생선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자, 그리고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산으로 이제 가셨잖아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의심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해요? 이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권세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냥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이분의 정체성을 알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지상 사명을 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두려우니까 이분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 주님이 주신 이 지상 사명,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오병이어 산에서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19절과 20절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요. 한국 성경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만민에게 제자를 삼고 그랬잖아요. 이게 쭉 19절과 20절을 딱 보시면 문장이 여러 있는 것처럼 되는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원어를 보면요. 한 문장이 뭐냐면요. 너희들은 제자, 만민을 제자 삼아라. 요게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들이에요. 제가 다시 말해요. 영어로는 그렇죠. You make disciples of disciples of all nations. 판타타 에트네. 그러니까 모든 에트네. 이방인들을 제자 삼으라는 이방인들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요,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판타타 에트네, 그죠? 제자 삼는다는 말은 이게 동사인데요. 영어는 이게 make disciple, 이게 하나의 동사예요. 뭐냐면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투사테 이렇게 돼 있어요. 마투사테요. 이게 사테, 에테 하면 이게 뭐냐면 헬라 말로요. 이건 명령형 단어예요. 명령형. 예. 마투, 사테 하면요. 일반적으로 서술형으로 말하면요. 여기다 제가 참고로 적어놨어요. 마테, 뚜, 오. 이건 그냥 일반 서술형이에요. 이것이 명령형이 되어버리면요. 이렇게 말이 변해버려요. 마투, 사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일은 꼭 해야 된다는 명령형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이제 죽어서 낙원에 가시면 예수님이 그걸 꼭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왜요?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를 삼는 방법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는 그냥 가서 그랬는데 한국말로는 가서지만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 그게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going이라고 해요. going.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예수님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 일부러 원어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여기다 for you then test. 엔, 여기 엔테스, 여기도 엔테스, 엔테스란 건 그건 분사형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전미 표현들이에요. 분사형 만들 때. 예. 그래서 going, 어떻게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가는데 어디를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앉아있지 말고 네? 네 나라에 네 고향에 앉아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이 사는 땅 끝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그 다음에요, 나가서 뭘 하느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밥티존 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주라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케 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born again, 거듭나게 만들어 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예수님 영접시켜라. 그리고 영접시킨 다음에 꼭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시켜서 세례까지 주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뭡니까? 유아죠. 그렇죠? 영적인 유아들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어린아이로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아이 다음에 뭐예요? 사춘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아들, 아버지. 그 원어 다 아세요? 원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뭐예요? 처음에 유아는 뭐예요? 네피오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그 다음에 티네이저는, 사춘기는 테크니온. 그 다음에 청년은 네아니스코스. 그 다음에 아들은 휴이오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바테르. 지금 보세요. 금방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티칭 하라는 거예요. 티칭. 디다스 콘테스. 이렇게 써놨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티칭.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합니까 지금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티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칭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성경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목적이 뭐예요? 통생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o obey. 그래서 여기다 그랬어요. To obey. 테레오.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부정사라고 그러죠. To obey.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치,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지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르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야 돼요? 나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를 만드셨나? 두 번째 뭘 가르쳐야 돼요? 지상 계명을 가르쳐줘야 돼요.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수직 계명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40일 동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상 사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그러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은 적어보세요. 제가 창조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요. 우리 아바의 내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삼위일체가 누구냐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돼요? 기독론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돼요? 구원론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켰나. 구원론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다 배운 사람들은 성결해야 돼요. 성결론을 배워야 돼요. 선결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선결론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나가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돼요? 일곱 번째. 종말론을 배워야 돼요. 세상 끝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기 황 목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너 AMI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된다. 순종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제가요,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유아들을 자라게 해서요, 이 제자 수준까지 가는 건 뭡니까?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영적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요, 영적 자녀를 낳아서요, 가해 여러분들도 나가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영적 자녀를 낳고 베프타이징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또 가르치셔야 되고, 그 사람들 가르치는 데 목적이냐?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손자, 손녀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손자, 손녀들을 또 가르쳐가지고 증손자, 증증증 계속 낳게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요새 이런 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죠. 다단계. 이게 영적 다단계. 그 우리나라에 MWay라고 있죠? MWay. 암웨이라고 그래요? 네, 그거 본래 MWay라고 그러는데 그게 MWay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게 미국의 크리스천 그룹들이에요. 또 미시간에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 그룹들이 선교 마인드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해가지고 그분들이 번 돈을 이 세계 선교에 다 지금도 그래요. 세계 선교에 막 바쳤어요. 크리스천 그룹들이 시작한 거예요. MA를. 그런데 엄청난 큰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할 터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준비 사항으로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 좀 있으면 이 교회가 개척될 터인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십니까, 이분이? 지금 갈릴리에서요? 그렇죠? 아직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이 말씀을 하시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 AMI 교회의 공동체와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AMI 지금 사역을 하는 사역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역의 근거가요.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 땅 끝까지 가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복음화가 아니고, 내 민족 복음화가 아니고, 타민족 복음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민족 복음화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머물러지 말고 타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요, 자민족 복음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한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한국 민족은 그럼 어떻게 복음화 됩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복음화가 아니라고 믿었던 소수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자기 민족만 생각했으면 우리는 크리스찬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요 말씀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크리스찬화 시킨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불이 떨어지면 스스로가 이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이 안에서 또 딴 데로 가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소수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그 소수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덩치가 커진 거예요. 덩치가 커져가지고요. 교회도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5만 개가 있어요. 목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7만 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목사요, 저리 가면 만나는 사람이 목사예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목사들은. 신학교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지금 1등을 달래요. 기독교 텔레비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텔레비전 하나 스테이션 만들려면 얼마나 돈 들어가는지 아세요? 교회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그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이요, 그거 텔레비전 시청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내 민족이에요? 타민족이에요? 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은 선교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돈을 엄청나게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쉬어보니까 기독교 텔레비전만 CTS, CBS,
그 다음에 또 GOT TV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는 CGN TV라고 그래요? 네,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JS TV라고.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나오는 평화 TV도 있고요. 이 TV 방송이야, 크리스천 방송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각자가 선교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자민족에게 그냥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평소에 다 들었던 메시지를 그냥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죠. 기독교 방송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기독교 출판사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요, 우리 민족 보고만은 그냥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민족 보고만을 하는 것보다는 타민족 보고만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거리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타민족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AMI 사역의 주사역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타민족들을 우리가 지금 과거 십몇 년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힘들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 내질 않아요. 우리가 다 돈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가 다르죠. 뭐 습관이 다르죠. 모습이 다르죠. 하니까요. 다 그 사람들을 안아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영적 모든 이것들 재산을 다 그냥 공짜로 다 줘야 되고 학비 하나 안 받고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새로 지어놓고요. 새 건물이에요. 우리가 쓰기도 아까운데 이 카펫 깔아놓고요. 외국 사람들 드나드는 거 좋아요? 예?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이 건물을 쓰고 우리 교인들은 그냥 가끔 쓰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건물의 주인이요. 예? 좋으세요? 좋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죠. 어떤 사람들 그게 싫어가지고 외국 사람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건물 부시죠. 뭐 화장실도 고장 트리죠. 뭐 하죠. 뭐 와서 또 그냥 고맙다는 말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반찬이 왜 이러냐. 뭐 이러냐. 뭐 왜 춥냐. 뭐 별난 소리 다 하는 놈도 있어요. 십몇 년을 내가 참다가 세 명을 제가 퇴학시켰어요. 하도 그냥 불평이 있었어요. 가끔 와요. 다시 좀 집어넣어달라고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인도 많지 않은데, 예? 이 안에서 이 신학생들을 먹이고 재우고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얘들이 화장실 물만 한번 탁 써도 다 돈이에요. 아침마다 도움물로 샤워해도 그게 다 돈이에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160명이 졸업했는데요. 한 30개 나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계속 거기에 사역하는 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중에 한 20여 명은 안 가고 한국에 여기 있어요. 걔들이 뭐 하냐면요, 자기네 교포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졸업생 중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교포교회 사역하는 나라를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요, 필리핀 교회, 네팔 교회, 이란 교회, 이락 교회, 아랍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 몽골 교회. 지금 요 조그마한 건물에서 나가가지고 요 국내에 외국인들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왜냐하면 판타타 에뜨네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해외 사역은 말도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15개 나라에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제가 전합니까?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창조 목적 가르쳐줘요. 지상 계명 가르쳐줘요. 지상 사명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들을 쫙 설명해줘요. 창조론, 구원론, 신론 다 이걸 다 가르쳐줘요. 선교론, 뭐 종말론. 그래서 책으로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그것도 돈 받습니까? 그냥 공짜로 뿌린 게 지금 약 한
50만 불이 나간 거예요. 그걸 돈으로 따지면요, 50만 불이에요. 5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5억이요? 예. 누가 됐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너 50만 건으로 너 지금 행복하냐? 앞으로 수백만 건 뿌릴 거다. 알았습니다. 예. 수백만 건을 뿌릴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도요, 토마스 왕으로 대해서 황용현이 이름 없어요. 내 사진도 없어요, 거기에.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서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담아가지고, 각 나라 말로요. 제가 이 문서 사역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요, 영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소련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힌두어, 마니푸어, 칭포어, 친어, 리슈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갈 것들이에요.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월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말레이시아. 이게 지금 곧 나갈 것들이에요. 예. 그러려면 이 문서 사역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신경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만 오면 되지만요, 여기는 지금 비상 걸렸어요. 이런 부분에서요. 자, 우리가 왜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에게 대차 대조표를 열어주시고, 야, 이거 좀 들여다봐라.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니까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자원을 여기에 초점에 맞춰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여기에 집중돼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서에 보면요, 이게 집중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듣든 안 듣든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하는 걸 먼저 외쳐야 돼요. 우리 아미 형제 자매들이요, 가십시오. 그 다음에 복음 나가서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십시오. 이걸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칩시오. 그러려면, 가르치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종케 하도록 파워를 가져야 되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AMI 이 센터가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건 선교 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총체적 연합 조직이 되어야 되는, 이걸 하려면요, 그냥 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요, 제가 총 지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총 지휘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비저너리맨이에요. 이 비전을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이 꿈을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이 꿈을 꾸고 꿈을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깃발 든 사람이에요. 방향 제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제가. 그리고 말씀에 아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예.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받아야 돼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비전을 던지면요, 이 비전을 던지는 사람은 이 밑을 보지를 못해요. 멀리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는 이 밑을 보는 매니저들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이 밑을 정리하는 사람. 우리 지금 AMI 센터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 교인들 대부분은 파트타임이지만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무 역할하는 사람, 재정 역할하는 사람, 기획, 교육, 영상, 비디오, 오디오, 웹사이트, 문서, 출판, 외국어, 한국어, 선교지 관리하는 일, 신학교 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천문하는 사람들이 쫙 지금 있어요.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역, 음악 사역, 건물 관리 사역, 아미 비전 스쿨, 비전 캠프 한국, 비전 캠프 인터내셔널, 이런 모든 일들의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을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파타임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괜찮아요. 그것도요. 파타임으로 하는 우리 교인들 보면요. 평신도 선교사들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고 물질을 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AMI 공동 사람들은 다 미셔너리들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이 탄기 선교팀들 같아요. 이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다 이런 일들 하기 위해서 물질 대고 기도하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일을 하지만 해외에서도 지금요. 우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에트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여기에 같이 사역을 했던 부목사님들을 다 선교사로 내보냈어요. 이런 모든 우리 팀들이요. 한 가지, 한 방향으로, 한 생각으로, 한 비전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하시군요.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마지막 두 선교 사명을 다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세요. 마지막 두 개. 그 마지막 두 개가 네 번째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이분이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분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47절부터 보시면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사역이 갈릴리에서도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24장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사건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록된 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이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미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퍼질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이 말씀 끝내시고 승천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셨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시고 하고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귀환하셔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째 이유가요.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겨난다는 소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이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순절 때 디아스포라, 만국에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올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지 갈릴리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예요. 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방 복음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디아스포라가 오게 될 터인데 이사야에게 예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보혜사를 줄 터인데 그 보혜사가 어디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디에 내려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다 이렇게 너희들은 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안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는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40일 되는 날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 어디서 승천하셨냐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천사들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도 똑같이 이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거 말씀했어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오실 텐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에 오실 때도 이 감람산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것뿐이 아니라요. 감람산에 내리셔가지고 이분이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다고 해요. 동쪽 문을 통해서요. 동문을 통해서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에 동문이라면 아시죠? 우리 공부 많이 했죠? 네. 기드론 계곡을 넘어서 동문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던 반대 그룹들이 이 문을 닫아놓을 것까지도 이해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에 에스겔서 44장 1절과 2절에 이 동문이 닫힐 것을. 그런데 이 동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안 닫혀 있어요? 닫혀 있죠. 누구에 의해서요? 아랍 사람들이 지금 닫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특히 지금 거기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일어날 것을.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분은 갈릴리에서 승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시려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위에 갈릴리에서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조금 달라요. 더 구체적이에요. 1장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8절을 딱 보시면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보면 여기다 제가 쓰는 장소적인 특성이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특징을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특성을요. 첫째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장소적인 특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서 여기에요. 첫째 뭐냐면 장소적인 특징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주실 터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다고, 임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리예요. 같은 성령님이신데 이제 역할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적인 특징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기적인 특성이 있어요. 승천하시고 몇 날 후라 그랬어요.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승천하시고 몇 날 후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 왜? 실제로는 몇 날이 며칠이었어요? 10일이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죠. 40에서 50이니까 그 10일 후에 온 건데 예수님이 그 10일이라고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냥 몇 날이라고 했을까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미리 알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태해지기 쉽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열흘 후에 내가 주겠다 그랬더라면 이 120문도가 대부분이 다 그냥 잠자고 안 그러면 쉬었다가 우리 벼락 공부 좋아하죠? 아홉째 날에 아마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한계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는 그것을 열흘 후라는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열흘 후라는 게 왜 열흘입니까? 열흘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7 더하기 3.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숫자예요. Perfect and complete number예요. 명칭적인 특성이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영접한 그 성령님은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이 지금 보혜사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시지만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우리의 그 쓴뿌리들을 태우고 씻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특징 중에 네 번째가 현상적 특징이에요. 이 성령님은 임하신다 그랬어요. 임하신다. 현상적으로요. 외부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두 번째는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그랬어요. 권능으로 옷을 입히게 된다고. 영어로는 clothed. 제가 여기 영어로 써놨죠. clothed, 우리 clothing, 옷 입는, 옷이 아니면 옷? 예. 그래서 clothed랑 옷 입는다는 소리. clothed. clothed with power. 그랬어요. 이렇게 power를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임해야 되고 이분이 임한 다음에 내가 이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는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이 쓴뿌리가 없어져야지만 권능이 나오거든요. 자 우선 요 순서를요 이제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왜 보혜사 성령님을 이분들에게 이렇게 주셔야만 됐을까요? 지금 이분들이 40일 동안이요, 12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지적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제 나가서 열심히 전하면 되겠다. 지금 그전 네 번 이야기 했잖아요. 그 언제 어느 정도 들었거든요. 들었으니까, 아, 나가서 이제 전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 수준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1장 8절에서 너희들이 이제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이런 걸 다 지적으로 알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다 알고 있어요. 크리스천은 이걸 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옛 습관들이 그대로 있고 옛 성품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자들도 옛 습관 그대로 다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도 뭐 우리 다 이야기해봤잖아요. 다 그분
우리보다 못한 사람 같아요, 성품이.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성화가 돼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변화가 되려면은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그 임하심이 내 마음속 깊은 데 들어가서 나를 불로 태우고, 나를 바람으로 불게 해서 나의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 지쳐내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으면. 만약에 이 과정이 없이요,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으면요, 전할 수도 있어요. 전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요, 자기네 더러운 성품 그대로 다 갖고 나가서 전할 수 있어요. 전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유명해지고 또 뭐 권력도 생기고 뭐 목사라는 타이틀, 신부라는 타이틀 가지게 되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옛날은 내가 어부 출신이었는데 내가 지금 유명인사 됐구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찾고, 교인이 많아지면 거기에 나오는 돈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사람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품이 옛날 그대로 있으면요, 조금만 커지면요, 유명해지면요,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 열두 제자들아, 너희들 조금만 내가 출세시켜주면 너희들 변한다는 걸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한번 대청소를 한번 하고 그리고 한번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순절 사건 그날 하루로 통해서 그분들이 다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주님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변질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인격이 예수님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지 않고 뭐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불행한 거예요.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출세시켜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 짜지고 자기 영광 찾고 자기 욕심 발휘하고 소위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수화 된다는 것,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라고 제가 수천 번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요, 타정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과 다르죠.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면 누구의 마음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성서에서는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검으로서 우리가 또 잘림 받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로서 씻음 받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씻음을 받으면은 그러면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란 말을 저기다 써놔. 두나미스. 이게 이제 헬라 말로 그렇거든요. 권능이란 말이요. 이 두나미스란 말이 뭐냐면은 우리 거기에서 나온 영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있죠. 다이나마이트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두나미스란 말은 이 폭발력을 이야기해요. 폭발력을. 이 파괴력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가서 주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나오니까요. 이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이 파괴가 됩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얘기해도 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파괴력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뜨나미스, 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 파워란 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파워가 아니고 변화되는, 사람이 변화되는 파워가. 그 변화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까지 인도해 나는 그런 변화가 오는, 그런 변화가 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받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은 종교인들이 많이 나올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쫙 나오잖아요. 예?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게. 겉으로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이리 마음이 있어서. 이 더러운 찌든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마지막 때 심판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미리 말하잖아요. 종교인들, 우리 목사들, 신부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속은 더러운데, 인품이 변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잘 전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온 놈이요? 이 잡놈한테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하지 않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 이건 잡놈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가 중요해요? 내가 성품이 예수화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예?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영광 찾지 않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쫓아내세요? 저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고. 왜냐? 아무리 성경 잘 가르치고 설교 잘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하고 박사학위 가지고 뭐 무슨 높은 자리를 가지고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 받고 두나미스를 받아야 돼요. 두나미스를 받으려면 이 속이 어떻게 돼야 돼?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딱 들여다보면요, 저기에서는 마르투스라고 했어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라는 영어를 써요. martyr 그래요. 그 말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라는 건 뭐냐, 아, 예수 믿으세요? 막 외치는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수준이 되면요, 이 하트가 깨끗해지면요,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그랬죠. 예수님처럼 살리는 원칙이 뭡니까? 한 알의 밀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만으로 그걸로 끝나고 들어가서 썩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오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 역할, 다시 말하면 살아나는 역, 증인이란 건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저쪽 사람들이 죽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을 증인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증인이라는 말을 순교자, 이런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뀐 자예요. 생명 살리는 자, 하늘의 썩은 밀을, 우상을 파괴한 자예요. 창조 목적을 순종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냥 전하는 입으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게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평신도들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뭐 다 집어던지고 뭐 이것만 해야겠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 같이 풀타임을 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삶을 주님께 바쳐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생명을 살리는 원칙만은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 아하, 내가
내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 마르투스란 말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나의 취미, 이것을 나는 죽여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부터 그런 게, 내가 가장 선호하는 것, 이것을 내가 놔야 되겠구나. 그게 내 우상 아닙니까? 어떤 때는 내 가족도 될 수 있어요. 재물도 될 수 있어요. 내 자존심도 될 수 있어요. 명예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먼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분을 내가 섬기겠구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순교자예요. 나의 시간을 내가 순교한 거예요. 나의 취미를 내가 순교한 거예요. 나의 어떤 자존심도 다 순교해버렸어요. 내 가족까지 다 순교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예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 요 사람이 증인. Martyrs. 이렇게 되면, 아, 그럼 뭐 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겠냐? 아니에요. 이럴 때 말이죠. 기가 막힌 블레싱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들이 말이죠. 엄청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죠.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1단계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이렇게 해라.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나머지 이제 열흘 동안 주님이 어떻게 또 하셨나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분들이 개척해 놓고 이대로 잘 하지 않았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시고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창조주가 성육신하셔서 이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신 그 부분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나가서 나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개척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이 개척 사건이 일어날 터인데 그 개척되기 전에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그 첫 단계를 오늘 섭렵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사오니 모든 것 다 있더라도 한 가지 한 부분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의 그 모습이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만이라도 이 대열에 들어가지 않고 썩어지는 밀알이 되는 이 대열에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지혜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일이라면 만사 대쳐놓고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복된 하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부모님들 주님 자연적으로 그 후손들이 그 전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 될 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